손 안 대고 우유 마시기 챌린지? 와, 꼰대이의 그 원년 멤버들 다 있네. 니 임마, 니도 그래. 에? 뭐? 결혼해 잘 살고 있어?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짜쓰기만 결혼했으면은 거의 애비 혼자 누구만 집 나가가지고 내 혼자 있는 거 알면서 뭐? 그래도 뭐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뭐 라이프 며칠 봐봐 딱 재밌고. 근데 어디 댕기노? 대기업 댕깁니다. 대기업 댕겨? 예. 삼성? 아닙니다. LG? 현대? 아닙니다. 롯데? 회사 이름이 대기업입니다. 아, 장동민 아저씨 진짜 웃겨. 인정? 항목이 좀 많은데요. 왜 깨나? 솔직히 얘기해. 나 뭐 살도 좀 빼고 와. 뺀 거야? 응. 우리 엄마 다이어트 장동이가 요즘 억수로 조심해서 막 찍어내면 다 팔린단다. 아, 진짜 인간 식량입니다. 60kg를 뺐답니다. 전에 몇 kg였는데? 전에 얘가 120이었는데 이제 60kg 됐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했습니다.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PT도 하고 와, 필라테스도 하고 이놈이 옆에 내가 운동한다. 내 능아버지 밥 안 차리고 뒷바라지 안 하니까 난 망고 편하다. 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운동 많이 해갖고 지금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야, 이거 진짜 치트키다. 아니, 난 근데 밥묵자 원탑은 솔직히 난 유세윤님인 것 같아. 유세윤님 편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정신 좀 챙기라, 정신 좀 임마. 삼촌이 내 인생 이래라 뭐라 하지 마세요. 누나가 임마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귀하게 키웠어, 내 엄마가. 그랬어? 그랬어도 반말이고 이 X야. 삼촌한테 이 삼촌한테 반말하면 안 돼? 안 되지 않나? 뭐가 안 돼? 써있어? 헌법에? 써있어? 웃는 말을 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유세훈 저렇게 의식이 흐름대로 가는 게 존나 웃긴 것 같아 진짜로. 예, 저 편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어 진짜. 이슬아, 나 간식. 어, 이슬이 포켓몬의 그 이슬이죠. 이런 씬도 있나? 수건이잖아. 그냥 수건으로 머리 말리는 건데. 아니, 머리끈까지 다 했는데 좀 뭔가 이상한데? 어. 머리끈 하고 머리를 말리나 얘는? 이슬아, 나 간식. 또? 배고파, 응. 에이, 알겠어, 기다려봐. 뷰트. 아이씨발, 이거 DC빨 자르지. 아이씨. 간식. 아, 존나 웃겨. 아.
삼성페이의 그 신기능인데 저는 이미 쓰고 있어요. 카드를 넣어서 지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삼성페이는 K 최적화에 미친 기능도 하나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갤럭시에 통장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웬만한 대형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고 있고 간단한 등록 절차를 통해서 통장 자체를 갤럭시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은 통장은 카드와 마찬가지로 삼성페이 어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요즘 핀테크 어플들처럼 계좌이체는 당연하고 통장이니까 당연히 입금과 출금도 가능합니다. 은행 ATM기에서 삼성페이를 선택하고 원하는 입출금 선택하시면 지갑이 없어도 갤럭시만으로 현금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는 현금을 거의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삼성페이로 현금을 뽑아버리기, 이게 한국 패치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지 진짜 간편함의 끝판왕이다. 네, 미쳤죠 삼성 정말.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네, 애플페이가 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카드사한테. 예,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삼성이 현대카드를 버렸어요. 예, 현대가 너무 애플페이 이 저 홍보를 해대고 애플페이 현대카드로 이용하세요 해가지고 카드 사용자 수 늘리고 애플이랑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이제 애플페이는 이제 무조건 현대카드다 뭔가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애플 뭐야 현대카드랑 삼성페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쁘죠. 아 씨발놈들 너무하네 진짜. 아, 애플페이 나오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그래도 너네랑 같이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삼성페이 너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네. 그럼 현대 입장에선 그거겠죠. 뭐 그 알바노? 야 애플이 우리랑 독점으로 가는데? 알바야? 꺼져. 우리는 애플 전용으로만 가도 니네보다 훨씬 이득이야. 이런 거겠죠. 애플에게 건당 0.15%의 수수료를 주기로 해놓고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애플을 독점하고 싶은 정말 예, 이유가 있겠죠. 예, 애플 저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 중에 가장 수수료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중국의 5배 수준으로. 애플페이가 간편 결제 시장의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카드사는 하루에 10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애플에 줘야 된다. 삼성은 이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라는 입장이지만 결국 애플페이 확산에 열을 내고 있는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애플과 같은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삼성페이는 지금까지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걷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에 0.15%나 주고 애플페이를 제발 우리 현대카드를 좀 넣어달라 하면서 눈물의 똥꼬쇼를 하면서 애플에게 영혼마저 팔아버린 현대카드. 애플페이가 목표대로 15%의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면 카드사들은 애플에 하루에 100억씩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0.15%라면 말이죠. 1년으로 치면 한국 내수 결제액 중에 수수료로만 3조 6,500억 원의 돈이 애플에게 애플페이를 써주게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줘야 되는 손실이라는 겁니다. 애플이 또 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이 올해 8월 계약 만료 시 수수료 0% 제도를 재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흘렸어요. 우리도 받아야지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카드사마다 개별 협상을 시작합니다. 애플페이 도입하는 곳들은 애플페이와 같은 수수료 0.15 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애플페이 도입 안 한다고 약속하는 곳들은 수수료 0%를 계속 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삼성 이거지. 야 니네 현대카드 받지? 저 새끼들 0.15% 준대.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현대카드한테 받을 거거든? 니네 애플한테 똥꼬 주려면 똥꼬 줘.
대신 우리한테도 똑같은 수수료 줘야 될 거야. 알겠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같이 상생하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애플페이에게 이렇게 그 똥꼬를 주는 이 현대카드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이득이죠. 예.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최고의 가치 중에 가장 첫 번째겠지만은 저렇게 돼버린다면은 괜히 다른 카드사들이 또 애플페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애플페이에게도 수수료를 주고 삼성에게도 수수료를 헌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는 우리 소비자들이에요. 이 새끼들 3조 6,500억 원씩 주겠지만 그 돈이 수수료 이게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겠어요? 예.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막대한 그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이 걔네들이 꽁으로 주겠습니까?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후드려 깔 수 있겠어요. 결국 나중에는 다들 진짜 페이 안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뭐 아무튼 뭐 지금 이런 그 시점에 있어요. 네. 취미로 쉬면서 아이돌의 얼굴을 그렸네. 아 이거 그 콧박이 능력자군요. 나도 좀 그려줘라. 어? 아이돌만 그려주지 말고 나도 좀 그려줘. 채널 아트로 좀 나 쓰게. 어? 제가 직접 좀 남기겠습니다. 어? 해줘. 틱톡이 원래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선전도구였다라고 모 회사 전 임원이 폭로를 했는데요. 알바노. 한광성.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연봉 20억 원의 실제 수령액,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을 제외한 19억 9천 800만 원을 북으로 송금해야 된다. 한강성이라는 이 선수가 북한 선수인가 봐요. 징역 12,640년을 선고합니다. 이 여자는 태국 여자인데요. 무슨 짓을 벌였길래 태국에서 이렇게 12,00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을까요? 사기를 오지게 쳤네요. 512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기를 쳐서 부부가 자백한 점을 고려해서 형량은 5,056년으로 감형됐다. 최장 기간이 20년을 복역하게 된다. 태국이 사기치기 좋은 나라네. 20년만 존버하면은 내보내 준다는 거 아니야? 유튜브 애드블록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유튜브 광고 차단하는 그 어플인데 유튜브에서 지금 이거 막고 있대요. 예, 계속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막고 있대요. 광고 덕분에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이 유튜브를 공짜로 볼 수 있는데 니들이 이거 쓰면은 광고 수익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그 트래픽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한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쓰고 있는 애드블록을 막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예, 구글이라는 전 세계 최고 기업이 이렇게 유튜브라는 이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고 뭔가 요즘은 정말 유튜브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랑 굉장히 좀 친밀해진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고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거 애드블록 쓰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다른 나라 우회해 가지고 조금 더 싸게 결제하는 방식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프리미엄 얼마나 편합니까? 한 달에 만 원 정도 내고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영상까지 다 이용할 수 있고 팝업 기능 가능하고 예? 그죠? 나는 웬만한 회사는 이제 좀 애드블록 쓰는 거는 좀 너무 예 너무 이게 좀 알뜰한 거랑 구질구질한 거랑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누TV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고를 차라리 보고 5초 스킵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게 맞지. 그죠? 예. 거지 새끼들의 전유물이죠 아무래도. 이거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좀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굳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을 떠나갖고 유튜브로 인해서 우리 삶이 삶에 진짜 좋은 정보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잖아. 나는 이거는 진짜 유튜브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 그래 없는 게 없잖아.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적으로도 재미적으로도 얼마나 좋아. 헌팅을 성공했다. 아이 보지마. 그리 더럽다. 평창올림픽 때 배성재가 했던 말들 이거 봤어요 여러분들? 김보름 노선영? 우리 이때 김보름 엄청 욕했잖아요. 그죠? 에? 이 노선영이 알고 보니까 언론플레이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 절차 밟아가지고 민사로 소송 걸었는데 판결 났어요. 지금 결국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게 왜 300만원밖에 되지 않느냐. 노선영이 형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4698님. 네. 그 당시 김보름이 먹었던 욕 그리고 받았던 그런 대우 그냥 한순간에 그냥 죽일련이 돼버렸잖아요. 전국민의 어떤 죽일련 거의 그냥 진짜 타블로 와피컴즈 때랑 동일한 정도로 국민들에게 엄청 몰매 쳐맞고 진짜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예, 매장시킬 정도의 그 정도의 파급이었었죠. 예, 이 당시 뭐 그 올림픽 어그로 다 먹었었으니까 그때. 예, 노선영이 딱히 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300만원 주는 걸로 해가지고 확정 났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까지도 언급을 했었죠. 예, 배성재님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 배성재님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시류에 편승해서 캐스터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한마디 거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에 그 거기에 이제 좀 더 힘을 실어줬다라는 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로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지금 온 나라가 여자 팀 추월에 이해할 수 없는 막판 한 바퀴 때문에 그 이슈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선배들 빙상인 모두 다시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세워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KBS랑 MBC의 캐스터와 해설위원은 노선영이 따라가줘야 된다라며 담담하게 중계한 것과는 대비되게 배성재와 재갈성렬은 노선영이 경기 막판에 혼자 뒤처지자 노선영을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중계하면서 주자들의 거리가 크게 벌어진 채로 들어오는 것을 최악의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니까 팀워크가 별로였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배성재는 그 당시에 이제 뭐 편파 중계 의도 없었다. 김보름 힘든 시기를 보내서 유감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사과하지 않는다. 아무튼 김보름 씨가 진짜 그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이게 무엇이요? 아, 그리고 저 그 허클베리 피 래퍼, 예, 어디 있었죠? 허클베리 피가 어디 소속이었더라? 원래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맞다. 하이라이트 쪽이었잖아. VMC. 예. 워클베리피님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 예전에 그 마이크 스웨거에서 사비의 앙리의 이니에스타 하면서 그때 그 라임. 워클베리피 그 영상을 엄청 많이 봤어요. 예. 많은 래퍼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 레전드 영상. 십몇 년 전이죠? 예, 네, 14년 됐네요. 술제이가 그 당시 진행하고 있던 마이크 스웨그. 그러니까 래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저 프리스타일로 랩을 하는 거예요. 야, 이때 진짜 와 개쩐다. 라임 지리네. 아니 당연히 14년 전이니까 좀 저기 할 수 있죠. 예, 프리스타일이라는 게 지리는 거지. 머릿속에서 저런 그 단어를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랩도 멍청하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무튼 예, 이분이 이제 그 이제 되게 오래된 래퍼죠.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오비라 그러냐?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오래된 래퍼들. 아무튼 네, 볼게요. 오지 그렇지. 오지 자숙의 정석. 예, 이번 앨범에 들어있는 트랙 중에 하나래요. 자숙의 정석. 예. 50/50가 50/50 빌보드 최고 기록 달성? 50/50가 뭐야? 피트 보름사라는 그룹 있잖아요. 아, 50/50가 그룹 이름이고 곡 제목은 큐피드. 요게 지금 빌보드 핫100에 19위에 진입을 하고 K-POP 걸그룹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 페이스면 10위권도 후순항일 듯. 왜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냐? 오프닝이 많이 틀었어요. 응? 이거 틱톡에서 유행해가지고 오프닝이 많이 틀었어요. 아, 틱톡발이야? 네.
야, 이런 좀 틱톡이 진짜 이런 거 좀 좋네. 예. 들어보면 알 거라고. 안 듣고요. 어, 미국인들 떼창하는 영상이 또 떴네요. 이야. 응, 한인식당이야. 응, 안 들을 거야. 베텔기우스도 안 들을 거야. 아직까지도 안 들었어. 최근 논란된 아이돌 경호원 논란 영상 뭔데요? 어? 아이 씨발로마 농구하냐?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뭐야? 이거 좀 아니지. 야, NCT 경호원이라는데? NCT 경호원이래. 아, 에반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거 딱 봐도 그냥 그 여자들 체구가 작잖아. 그 경호업 업체에서 일하면은 당연히 뭐 덩치 크고 힘 좀 쓰고 이런 사람들 쓰겠지. 어, 근데 저 업계도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 아, 다른 또 유튜브 영상 또 주네. 알았어, 내가 볼게 한번. 뭔데? 이것도 NCT 경호야? 이 정도는. 정당 방어라고 생각을 해. 정당 방위. 어, 정당 방위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아까 저 영상은 좀 문제가 있다. 어,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는데 갔다 어깨 잡아다가 던져버렸잖아. 어. 손을 안 쓰고 그냥 몸으로 탁 막았잖아. 그리고 눈빛으로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경호업체 같은 데서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저리 가라고 이 씨발년아 막 이렇게 한 적도 있더만. 예전 영상 봤었는데 저쪽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어. 만원의 행복. 옛날에 이거 그 MBC에서 했었던 그 예능 프로그램이죠. 어, 주얼리 저 멤버도 보이는 이지연. 어. 교통비 면제랑 빌붙기 허용 두 가지 혜택 중에 하나. 이렇게 만원으로 아무튼 연예인이 일주일을 산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예. 아무튼 뭐 요즘 같은 요즘 예능에서 뭐 짠내 투어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아껴야 돼. 어. 연예인 주변 연예인들한테 빌 붙고 약간 이런 걸로. 만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근데 솔직히 주작이긴 하지.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놓고 집에 있는 거 갖다가 통에 담아가지고 주변 연예인들한테 어? 팔면서 그걸로 오히려 수익 창출해가지고 어.
취지랑 좀 다른 지금 하면은 아마 주장 논란 존나 생기겠지. 대통령 중에 인싸력은 역대 최고라고. 팝송 불렀어요? 조 바이든 앞에서? Well, we want to hear you sing it. 어. Well, 노래 하나 불러봐. 너 노래 하나 불러봐. 노래 한 지가 수십 년이 돼가지고. It's been a while. 하나 불러봐. 그럼 우리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로 그냥 반주만 좀 해주시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February made me shiver with the paper I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tried when I Well, the Bowery's willow brigh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Yeah. 야, 잘한다. 어, 인싸력은 지린다. 어. 코트야. 저거 바이든이 기타 선물해줘서 해준 거 아냐? 근데 이런 정치글을 댓글을 왜 열어놓냐? 어 이런 새끼들은 좀 저기를 해야 돼. 어 게이 새끼 활정 한번 줄게. 정치글에는 무조건 예, 댓글을 못 달리게 해야 돼요. 어 오 젤다 왕국의 눈물 나왔네요. 어우 젤다 할 게임이 하나 더 생겼네. 근본작이잖아. 젤다는 방송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나? 닌텐도 지랄하려나? 아니요 돼요. 올려도 되지? 네. 아, 예전에 뭐 마리오랑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면은 갖다가 뭐 저 뭐 유튜브 막 채널에다가 우리 게임 플레이한 거 스트리밍 하지 말라고 막 그 지랄했다던데 닌텐도에서. 이미 스트리머들은 다 하고 있다. 어 야숨도 재밌었는데 이번에도 고티 후보라고. 근데 60프레임을 할 수 있어? 코트야 지금 BJ 중 누가 방송으로 하는 중임? 아니 존겜비들이야 뭐 젤다 같은 대작류들 나와주면은 엄청 어 하겠지만 내가 요즘 게임을 안 해가지고 말이야.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어 남자들은 못한다는 자세가 이거야? 몽클 반팔티 근황
딱 봐도 고급져 보이네. 얼마야 그래서? 53만원? 납득이 가는 가격이구만. 명품이잖아.